네, 저는 이번에 열등감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. 네, 오늘날 사회는 많은 사람들이 열등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러한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애를 쓰기도 하고 또 열등감을 갖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잘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. 우리 모든 것은 내 모질에서 오는 거예요. 모든 것은 내가 모질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인 거죠. 그게 중에서 열등감에 대한 이런 것들도 잡히는데 내가 갖춤을 잘 갖추면 그런 게 모질함이 있어도 이건 채워집니다. 우리가 제일 위험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미인들. 미인 박복이라는 소리가 나와요. 미인들. 그 다음 미남들. 아주 오행이 잘생긴 사람. 이 사람들 제일 위험한 사람들이에요. 왜? 이 사람들은 내가 노력을 안 해도 사람이 다가오고 내한테 잘해주거든요. 그러게 이 사람들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걸 줄 알아요.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 사람들이 누가 좋아하느냐 하면 질량 높은 사람들이 좋아해요. 돈도 많이 가진 사람들. 많이 집안에도 우수한 준비를 해놓은 사람들.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을 좋아하는데 이 사람들을 좋아갖고 데리고 갔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어떻게 되냐. 네가 잘생긴 만큼 실력도 나와야 돼. 이런 집안들은 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질량 높은 사람이 필요한 거야. 이제 겉보기에 질량이 높아서 이 사람을 인연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보니까 아내가 배운 게 없어서 깡통이야. 이러면 이 사람 밑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냐 하면 저쪽에 저 백화점 또 지 밑에 다여주는데 하는 행동은 완전히 그냥 질량이 모질해가지고 이래 되면 이 국민의 피와 땀을 내한테 준 또 이 사회의 에너지를 내한테 준 거를 잘못 쓰게 돼가지고 이 사람이 어렵거든요. 그럼 시간이 이제 처음에는 잘생기고 아주 이런 걸 좋아하는데 그 안에 질량이 모자랄 때는 저쪽이 저 못생긴 저 박순이라 그러죠. 박순이. 박순이보다 더 미워. 저게. 왜? 내가 하는 일이 안 돼. 짝이 없으면. 근데 이걸 보고 내조라는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. 잘생긴 사람은 질 좋은 내조를 해야 되고 못생긴 사람은 질이 낮은 내조를 해도 된다. 요래돼. 그래서 열등감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고 내가 모질한 이 행동을 하는 것은 내가 모질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. 그런데 내 모질함을 갖추어라. 갖추면 내가 갖춰갖고 이만할 때 요 밑에는 절대 열등감이 없어요. 내가 이만할 때 이 밑으로 열등감이 없다. 근데 내가 이만한 사람이 지금 요 자리에 있으면 어디 입만 벌려도 내가 다치니까 열등감이 일어나는 거죠. 여기에다가 말을 놓네. 울로 안 가는 거죠. 실력이 낮으면 위로 미치지를 않기 때문에 위로 미켜야지 내가 이 우회를 가고 위로 미켜야 일로 가는데 이거는 이 실력이 있어야 여기에도 여기에도 다 다스릴 수가 있는 거죠. 실력 없어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무조건 공부를 해야 돼. 공부 어떤 공부? 인성 공부. 사회 인성 교육. 이런 것들이 우리가 모질해 갖고 우리 국민들은 다 갖추고 다 잘 됐는데 질도 좋은데 인성 교육을 받지 않아 가지고 홍의 인간으로서 내가 못 살아 갖고 다 힘든 거예요. 홍의 인간은 나를 위해서 살지 않아요. 상대를 위해서 살지. 이걸 뭐라고 하느냐? 사인과 공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. 인류가 진화하고 발전하는 이유가 공인으로 가기 위해서. 공적인 삶과 사적인 삶. 지금 이 시대 대한민국은 전부 다 지식을 갖추게 해놓은 건 지식인은 공인으로 성장하라고 지식을 갖춘 거지. 인류 희생을 다 퍼먹고 내가 공인이 안 되면 사적으로 살면 엄청나게 어려움이 옵니다. 내 목을 내가 쪼매 죽어가는 자살병이 걸린다 이 말이죠. 그러니까 뭐든지 갖추어야 돼. 안 갖추면 답이 없어. 이렇게 이해하세요.